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승용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총리님과 국민 여러분, 대구 서구 출신 국회의원 김상훈입니다. 총리님 모시겠습니다. 예, 요즘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시각차가 있겠습니다만은 다들 현장에서 절규에 가까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은 너무나 많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식상하게 이를 데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기업들의 투자 의욕이 너무나 떨어져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요인으로 과격한 노조 활동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11월 22일 날 민주노총 금속지부 산하 유성기업지회에서 당 회사 노무담당 이사를 1시간 동안 감금한 채 집단폭력을 행사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회사에서는 6차례나 경찰 출동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출동한 경찰은 해당 노무 담당 이사가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실려가는 그 40분 동안 지켜보고만 있었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항의 농성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작년 6월 민주당 지도부의 지방선거 군산지원 유세 시에 민주노총 관계자가 난입을 시도하면서 했던 말들이 지금 모니터에 뜨고 있을 겁니다. 어디 X가 주인을 물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문장을 이어보면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X가 주인을 물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갑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집권 여당 지도부에 민주노총 관계자가 집에서 기르는 반려동물과 같이 호칭하면서 주인을 물고 있다고 꾸짖고 있습니다. 총리님, 민주노총 관계자가 이런 발언을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저런 말이 나왔는지까지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노동은 존중돼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폭력이 정당화되거나 해서는 안 되고요.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 의원님 말씀하신 폭력이 벌어지는데도 경찰이 그렇게 대처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책임을 물어야 될 정도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유수의 언론들은 민주노총의 끝없는 촛불 청구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 위대한 촛불 정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민주노총이 촛불 집회를 기획하고 판을 깔아주고 정권을 잡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자신들이 주인이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고 그 촛불 정신은 달리 표현한다면 정권을 잡게 만들어준 민주노총이 청구하는 청구소에 국민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관계 설정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한 해 동안 민주노총 관계자는 민주당 대표실 점거 농성, 서울 고용노동청, 대구 고용노동청장실, 한국 자벌드 사무실 김천시장실 등등 여러 곳의 관공서 또는 민간기업 사무실에 난입을 해서 어떤 지역은 집기와 의자를 던지고 서류를 집어던진 아수라장을 만든 그런 행패가 있었습니다. 민주노총 이런 과격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 총리께서는 행정부를 이끄는 입장에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은 존중돼야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엄정한 법 집행으로 법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운동을 하건 어떠한 주장을 하건 법을 지키는 것이 사회를 위해서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그 노동조직 자신들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동 방식으로는 다수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고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노총 이 일대주주로 있는 28개 대기업 사업장에서 버젓이 고용세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의 명백한 위반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묵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어떠한 조치도 지금 현재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따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 나오십시오. 예, 다시 우리 기업의 투자 의혹을 저하시키는 여러 가지 사례들에서 부총리님과 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리 홍남기 부총리님은 경제정책에 대한 주도적 의사결정권이 있습니까? 예, 갖고 정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부여한 가이드라인 안에서의 의사결정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지표가 참혹할 정도로 성적표가 비참합니다. 작년 경제성장률은 우리나라가 2.7%를 기록했어요. 3% 경제성장률을 시현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진 미국이 2.9%를 시현할 때 우리가 2.7%입니다. 올해는 2.5%를 전망하고 있고 2.1%를 전망하고 있는 연구기관도 있습니다. BSI 기업경기실사지수는 48개월 동안 연속 100 이하입니다. 수출 감소율은 지난달 드디어 두 자릿수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국내 생산 능력은 1971년 이후에 최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상황에 대해서 우리 홍남기표 경제 부흥을 위한, 경제 회복을 위한 그런 정책들이 있는지요? 의원님, 지금 여러 가지 지표를 말씀주시면서 최악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작년도에 우리 경제가 성장한 2.7%는 OECD 국가들하고 비교하면 결코 낮은 숫자는 아닙니다. 제가 성장률이 높다고 강변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가 좋다고 강변하는 것도 아니지만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본다면 2.7%가 결코 낮은 숫자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저희도 정부도 경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경기 지표와 관련돼서는 꼭 의원님이 말씀하신 굉장히 어려운 지표도 있습니다만은 또 개선의 조짐을 보이는 지표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두 가지 지표의 동향을 같이 좀 봐주셔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제 이름을 붙이면서 소위 나름대로의 경제 정책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제 개인 이름을 붙여서 홍남기표 경제 정책을 좋습니다. 예, 제가 묻기보다는 우리 당장의 경제 활력을 높이는데 우선적으로 집중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기업의 안정적 경영 환경을 위협하는 제도들이 현재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입법 시도가 있습니다. 지배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최대 3%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3%를 집중투표제와의 결합, 노동이사제 도입, 이익공유제 도입, 다중대표소송제, 특히 국민연금을 활용한 스튜어드 코드십, 이런 것이 다들 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여러 가지 개입과 의욕을 떨어뜨리는 그런 제도라고 봅니다. 특히 스튜어드 코드십은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부총리님은 여기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나요? 저는 스튜어드 코드십과 관련돼서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경영 간섭을 목적으로 했다면은 저도 우려가 됩니다. 그러나 정부가 스튜어드 코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에는 기업의 투명성이라든가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고요. 이를 통해서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 같은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려는 데 2차적으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의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현재 불행하게도 그렇게 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국민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서 조성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가지고 정부가 국민연금이 재무적 투자가의 입장에 머무르지 않고 도를 넘어선 경영권 개입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부총리 한번 지켜보셔야 되고 만약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부총리님도 목소리를 내주셔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저는 거위를 잘 키워서 황금알을 낳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기업이라는 거위를 키워줘야 돼요. 근데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치는 거위의 배를 갈라서 알을 꺼내고 죽은 거위를 내팽개치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한 고민을 함께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총리님 다시 모시겠습니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온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 북은 북개발 의사도 핵개발 의사도 능력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난 12일 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한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는 무관하게 북한은 여전히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고 핵미사일 조립 생산 시설을 민간 시설이나 비군사 시설에서 반복적으로 활용하면서 핵개발에 임해온 그런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 확보의 필수적인 원심 분리기도 구매를 한 정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정부는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북한의 동향을 낱낱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보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동향은 주시하고 분석하지만 그 동향이 무엇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은 한미 양국 정부 모두 아직 결론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북한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비핵화가 남북, 북미 그리고 한미 정상 간에 합의된 그 용어입니다. 그것을 이제 북한이 응답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큰 제안을 던졌는데 그에 대한 응답으로서 비핵화 의지를 입증해 주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남북 평화의 로드맵의 전제 조건임은 확실합니까? 네, 그 최종적인 비핵화의 목표가 어떤 모습이냐에 대해서 아직 최종적인 합의가 안 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문제가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이 제안했던 것 중에 속해 있는데 그에 대한 답을 듣지 못해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은 전략적 목표에서 하등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논점이 좀 흐려지는 것 같은데 북한의 비핵화가 남북 평화로 가는 로드맵에 필요 충분 조건임은 확실합니까? 당연히 북한의 비핵화가 없이 남북한의 평화가 정착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님 다시 모시겠습니다. 부총리님, 네. 남북 경협을 얘기할 때 북한의 비핵화가 가장 필요한 필요 충분 조건이고 그 다음에 경협에 소요되는 총자금의 소요액이 나와야 될 테고 그 부담 주체는 누구이며 투자한 자본의 횟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원칙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정부의 속식 그런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나요? 예, 남북 경협과 관련돼서는 아시는 것처럼 의원님 대북 제재 때문에 상당히 진전이 안 되고 있는데요. 정부로서는 대북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잘 해결돼서 대북 제재가 해소될 걸 대비해서 나름대로 남북 경협에 대한 검토를 내부적으로 조용하게 진행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경협에 대한 소요액이라든가 재원이라든가 투자 회수 방식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가 고민하는 사항이지만은 그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해 12월 달에 총 투자액조차도 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철도 연결 착공식을 했어요. 예. 정말 웃지 못할
코미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 군사 합의를 도출한 이후에 국군의 날 행사에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그 길은 어떻게 보면은 아무도 가서는 안 되는 길이기 때문에 가지 않았던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5천만 국민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경험은 절망과 고통이 그 내용이라면 국민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저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께서 충분하게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김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